매운맛을 사랑하는 이들 다 모여라. 요즘 매운맛 성지로 떠오르는 이곳 제주의 불타는 맛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. 코로 이 향이 지금 팍팍 지금 쏘아가지고 있는데요. 이 향의 정체가 도대체 뭔가요? 청양고추를 기본적으로 양념에 갈아서 먼저 한번 넣고요. 아, 청양고추? 네네. 그 다음에 두 번째 볶을 때. 아, 네. 베트남 고추. 아, 베트남! 그걸 2차로 들어가고, 3차로 마지막에 수입해온 인도산 고추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. 그래서 많이 매울 거예요. 인도산? 여기가 지금 단계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. 네, 5단계. 저희 업소에 한 달에 한 세 번 드실까 말까 합니다. 대부분 겁나서 3단계, 아니 4단계 정도만 먹고 가거든요. 아, 먹방 대표답게 또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맛있게 드세요. 화이팅! 매운맛 맛있게 입은 찜! 들어간 재료도 보통이 아닙니다. 이 메뉴의 이름은 전복, 낙지, 매운 소갈비찜. 5단계, 매운 게 5개! 5단계 매운맛은 어떤 맛일까요? 하나도 안 매운데? 달콤한데요? 이 정도야 뭐. 갈비는 정말 달싸나졌어. 왔어. 아니요, 이거는 저 젓가락으로 먹으려고, 그만 먹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도 안 매워요. 그냥 매워서 이러는 게 아니고, 마, 이거 성대모사 있죠? 성대모사. 그 최민식. 네 남중 돈 살제. 어? 네 마, 네 서장하고, 마, 그 사우나도 갔다 오고, 밥도 먹고, 마. 맛있네요. 오, 하나도 안 매워. 아, 뜨거워. 한번 싸워 먹어볼게요. 전복하고, 고기하고, 낙지까지. 예.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, 기분이 굉장히 상쾌해진, 지금 정신이 바짝 들어온, 아 이게 매운맛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날아간다는 그런 느낌인가? 오. 여러분의 근심 걱정 매운맛이